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인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오랜만에 좀 영상 올리죠. 네, 거의 뭐 영상 제대로 찍어서 올리던 거는 한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계속해서 뭐 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못 올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60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은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뭔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두 편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바로 발입니다. 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이 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매니악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발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리고 왜 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1편이 될 거예요. 그리고 2편 같은 경우는요, 제가 1편에서 말했던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발 훈련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발 훈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선수와 일반인으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쿼트를 하는데 발이 아니라 골반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 혹은 내가 한 5분 정도 이상을 뛰면은 발목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고관절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릎이 조금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발 운동을 하는데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아픈 사람들이 봐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은 2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일러스, 거골 혹은 목말뼈라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골, 칼케니어스라는 뼈가 있습니다. 발꿈치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말뼈와 발꿈치 뼈를 하인드풋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가장 뒤쪽에 있는 발이라는 것이죠. 발 중간에 위치해 있는 뼈로는요, 가장 안쪽에 내비큘라, 주상골, 신용으로는 발배뼈라는 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큐보이드라는 뼈가 있습니다. 입방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비큘라 앞에는 큐네이폼, 설상골, 신용으로는 쐐기뼈라고 하는 세 가지 뼈들이 위치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 중간에 위치한 뼈들을 미드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 앞쪽으로는요, 메타타살, 중족골, 신용으로는 발 허리뼈라는 다섯 개의 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팔랑지스라고 하는 발가락뼈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발 앞쪽을 구성하는 뼈를 포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로 봤었을 때 포풋, 앞발, 그리고 미드풋, 중간발, 그리고 하인드풋, 뒷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기능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앵클풋과 힐풋,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앵클풋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앵클풋은 테일러스, 즉 목말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배뼈, 쐐기뼈, 그 다음에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발 허리뼈와 발가락뼈들을 앵클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힐풋은 뭘까요? 목말뼈가 아닌 발꿈치뼈와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뼈들의 집합을 힐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배뼈, 입방뼈, 네 번째, 다섯 번째 발 허리뼈, 그리고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뼈를 힐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적으로 제가 힐풋과 앵클풋을 나눴는데요,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앵클풋은 발에 있어서 가동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에 힐풋은 발에 있어서 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발에 있어서 운동을 한다 혹은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목적에 따라 강조되는 발의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제가 오래 서 있는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힐풋이겠죠. 반면에 제가 러너예요. 달리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가동성을 살리는 운동들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앵클풋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야겠죠. 이렇게 발을 구성하는 뼈들을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분류나 설명들은 ANT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거 클릭하셔서 인트로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의 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의 아치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발의 아치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좀 많죠? 네. 이렇게 발의 아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뛰거나 걸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어쨌든 발 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가로 아치 2개, 그 다음에 세로 아치 2개, 그리고 대각선 아치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세로 아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로 아치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롱지튜디널 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의 안쪽 세로 아치는요, 발꿈치뼈 그리고 발배뼈, 첫 번째 발 허리뼈에서부터 첫 번째 발가락뼈, 이렇게 안쪽에 있는 뼈들이 만들어내는 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쪽 세로 아치는요, 발꿈치뼈 바깥쪽, 그다음에 입방뼈, 다섯 번째 발 허리뼈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뼈가 만들어내는 아치입니다. 안쪽 세로 아치와 가쪽 세로 아치는 위치상 차이점도 있지만요, 기능적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안쪽 세로 아치는 가쪽보다 더 높은 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충격을 좀 더 잘 완화를 해주고요,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스프링처럼요. 반면 가쪽 세로 아치는 안쪽 세로 아치보다 좀 더 그 아치의 깊이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쪽 세로 아치는 좀 더 지지의 형태를 띈다고 하면, 안쪽 세로 아치는 충격의 흡수를 담당하고 동시에 저희가 달리거나 뛰었을 때 그 충격을 다시 움직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프링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가로 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아치는 위쪽과 아래쪽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 가로 아치를 살펴보게 되면요, 발허리뼈 몸쪽에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 가로 아치는요, 발허리뼈 먼쪽 부분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가로 아치들은 체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아치는요, 인간이 보행하면서 필요한 추진력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아치입니다. 이 대각선 뼈는 발꿈치뼈 바깥쪽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발배뼈, 그리고 첫 번째 발 허리뼈, 첫 번째 발가락뼈, 이런 식으로 가쪽에서 안쪽으로 쭉 대각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재밌는 건요, 이 대각선 방향입니다. 인간이 보행하거나 달렸을 때 만들어내는 무게중심의 이동선을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이 대각선처럼 무게중심이 이동되게 됩니다. 무게중심의 이동 방향과 아치의 형태가 대각선 모양으로 일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 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저희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두 발로 설 수밖에 없는 또 해부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발이 두 개니까 두 발로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발의 아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발은 반도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미 어떤 형태죠? 도미 요런 형태죠, 그죠? 근데 인간의 발은요, 이렇게 반도매 형태를 띱니다. 왼발의 반돔과 오른발의 반도매 형태가 합쳐지게 되면요, 완전한 도매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두 발로 설 때 가장 큰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골격과 아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근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